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행보에 지속되고 있는 달러 강세.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자국의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속속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14년 9개월 만에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선택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선택한 건데 과연 역환율 전쟁이 시작되는 건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선택하면서 1.75%가 됐습니다.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안을 선택한 건데 기준금리는 원래 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었고요. 인상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네. 이창용 총재의 그 발언으로 좀 시장이 흔들렸어요. 네. 네. 앞으로는 물가를 안정화시키는데 통화 정책 방향을 좀 중심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고물가 잡기를 선택을 한 거겠죠, 역시. 맞습니다. FOMC 연준위원들과 비슷한 기조로 커플링된 기조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금리 역시 앞으로도 두 차례 아니면 선제적으로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네. 여지까지 만들어놓은 발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물가가 이 1년간의 소비자 물가를 전망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네.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4일 날 발표를 했고요. 5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 현재 3.3%고 소비자 물가가 1년 동안 주관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전망해보는 수치도 물가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3.4%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래의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소비량을 늘리게 됩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 가격을 높이게 되는 거고 이게 또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악영향을 낳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준금리에 대한 속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금리 인상의 기조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네. 여기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이 역달러 전쟁이죠. 이 역환율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환율 전쟁이 지난 2월에 골드만삭스가 처음으로 발표한 개념인데 이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이 의도적으로 자국의 통화 가치를 평가 절상시켜버리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환율을 낮게 만드는 과정인데 지금까지는 국가는 통화 가치가 자국 통화 가치가 조금 낮아줘야 네. 이 수출 호조도 좋고 어느 정도 수익성이 무역 흑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은 조금 환율을 고환율로 유지를 시키는 게 국가들 입장에선 유리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국가 간의 갈등들도 많이 발생했고요. 대표적으로 85년도에 미국이 일본의 엔화 가치 그리고 독일의 마르크화를 의도적으로 조금 높이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는 플라자 합의가 있었고 또 뭐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을 하게 되면서 미중 갈등이 최근에 있었던 것들도 최근에 역환율 전쟁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상황들은 이제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조금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외환시장의 오랜 불문율을 현재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만 보면 오히려 자국 통화 가치를 계속 하락시키는 것이 이 수입 물가를 증가시키고 국내 내수시장의 소비자 물가 상승을 계속 부추긴다 해서 사실 득보다는 실이 크다라는 입장에 조금 국가적인 외환시장의 개념이 조금 바뀌어버린 상태입니다. 해서 고환율 이퀄 수출 증가라는 공식이 네. 앞에 이유들로 조금 악화가 되면서 각국이 현재는 통화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들을 계속 구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는 뭐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높기 그러네요. 때문에 급하게 금리를 올렸을 때 환율의 수혜를 볼 것이냐 아니면 환율의 수혜를 덜 보는 게 나을 것이냐 한번 네.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요. 저희가 5월 20일까지 수출입 물가지수가 봤을 때 수출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네. 무역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상황도 금리 인상을 좀 선택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기재부에서도 현재 네.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부진이라든지 수출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들을 조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전쟁 장기화로 가면서 이 쇼티지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국내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 보통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면 대부분 수출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어떤 통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환율이 올랐을 때 수혜를 받는 섹터가 자동차,
조선, 뭐 반도체, 가전 등입니다. 주로 수출 업종이고요. 무역협회에 따르면 원화 가치가 10% 하락할 때마다 컴퓨터 전자기기 쪽으로는 2%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요. 네. 기계장비 쪽으로는 3.5%포인트까지 영업이익률이 상승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해서 환율이 높을 때는 수출 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받겠지만 급하게 금리를 높이다가 보면 조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실적적으로 조금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다 보면은 국내 경기 침체로 조금 이어질 수도 있겠다 해서 지수가 박스권에도 갇힐 수 있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연말에 연 2.25%, 2.5%까지 뭐 달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합리적인 네. 기대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건데 네. 오늘 환율이 지금 1260원선 지나가고 있어요. 좀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긴 한데 네. 이렇게 추가적으로 인상을 했을 때 네. 환율 안정으로 외국인 수급 쪽이 좀 기대를 해볼 만한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증시 시장에 조금 얼어붙을 수 있는 거,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는 걸 좀 힘을 줘야 될지 그분도 궁금합니다. 단기적으로 금리를 급하게 올렸을 때 네. 환율이 거기에 속도를 맞춰서 바로 떨어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일정 부분 고환율도 유지될 거고 고금리도 유지될 거고 네. 그에 따라서 고물가도 같이 유지가 되는 상황. 뭐 고스톱 치다 보면은 우리 쓰리고 맞으면은 고스톱 치기 싫잖아요. 네. 현재 국내 증시가 3고를 맞은 쓰리고를 맞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네. 그리고 고환율이 계속되다 보면은 수출 실적 나빠질 거고 기업 실적들 단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리스크들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펀더멘탈이 있는지 네. 대기업들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현금 투자도 굉장히 대외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역환율 전쟁 또 계속 흐름을 체크해 보셔야 되고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같이 한번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서 금리 영향 조금 크게 받지 않는 쪽 뭐 엔터라든지 뭐 네. 게임주들 조금 집중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